안녕하세요. 오늘 제 카메라는 왕이 걸었던 길로 갔습니다. 초가을 아침 햇살이 따사롭습니다.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흔들리는 수양버들 아래로 걸어갔습니다. 여름 무더위를 견뎌낸 수양버들이 하늘 그림이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그 수양버들 옆으로 꽃들이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칸나입니다. 햇살을 머금은 꽃이 더욱 아름답네요. 꽃잎은 하늘하늘 바람과 속삭이고 있습니다. 칸나 반대편에는 수양버들 아래 꽃무릇이 수줍게 피어 있습니다. 좀 더 올라가니 꽃무릇 군락이 보입니다. 꽃무릇 색감이 참 곱죠? 꽃무릇 너머로 여행자들이 쉴 수 있는 의자와 정자가 있습니다. 이곳은 충남 부여에 있는 궁남지입니다. 궁남지는 궁궐의 남쪽에 있는 연못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요. 신라 선화공주와 백제 무왕 소동의 전설이 깃든 곳이기도 합니다. 연못으로 다가갔습니다. 오리들이 한가하게 논일고 있는데요. 서로 장난을 치며 아침의 여유를 만끽하는 듯합니다. 연못을 바라보고 걸었습니다. 조용한 아침 분위기가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 듯합니다. 연못 주변에는 연꽃 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연꽃은 7, 8월이 절정이지만 늦게 피는 연꽃도 있어 다가가 보았습니다. 꽃이 피어있네요. 열대성 수련이라고 합니다. 이 꽃은 야간에 피는 종이라고 하는데 주간에도 피어있습니다. 꽃이 단아하면서도 예쁘네요. 연꽃과 어우러진 연못이 아름답습니다. 다시 연못 주위를 걸었습니다. 간간이 꽃무릇이 인사를 하고 수양버들이 길을 안내해줍니다. 새소리를 감상하고 있는 꽃무릇을 따라 걸어가니 분수와 정자가 보입니다. 궁남지의 초가을 모습입니다. 녹음이 옅어지면서 가을을 맞이하고 있는 듯합니다. 정자로 가기 위해 다리를 걸었습니다. 연못의 물결 무늬가 가을의 분위기를 연출해주네요. 여행자들이 즐거운 표정으로 다리를 걷고 있습니다. 연못 안에는 조그만 섬이 있는데요. 이 섬 안에 정자를 지었습니다. 정자 이름은 포령정이라고 부릅니다. 포령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돌기둥 위에 만들어진 목조다리를 건너야 합니다. 포령정에서 바라보면 연못 주위에 버드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백제시대에 연못을 만들 때도 버드나무를 많이 심었다고 합니다. 포령정은 누구나 자유롭게 올라가 쉴 수 있습니다. 포령정과 연못, 다리가 아름답습니다. 포령정에서 잠깐의 휴식을 취한 후 연못길 뒤쪽에 있는 조그만 수로길로 갔습니다. 수로길에는 흐르는 물 위로 연꽃이 예쁘게 피어 있었는데요. 연꽃을 보며 걸으니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 같네요. 수로길 주변으로는 버드나무가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연못길 뒤쪽에 있는 수로길의 모습입니다. 연꽃 연못 사이로 수로가 있고 그 양옆으로 예쁜 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연꽃 연못이 많아 새들이 먹이 활동이 활발합니다. 백로도 먹이 찾느라 열심히네요.
두 번째 수로길을 걸었습니다. 먹이 활동을 하는 새들이 잠시 놀라 자리를 이동합니다. 새들에게는 좀 미안하네요. 다행히 오리들은 놀라지 않은 것 같네요. 다시 연못길 바로 뒤에 있는 수로길입니다. 수로 옆에 꽃무릇이 환하게 피어 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은 꽃무릇 색감이 더욱 선명하게 보입니다. 수로에 비친 꽃무릇이 무척 아름답습니다. 그네 의자에 앉아있는 여행자들의 모습이 여유롭게 보입니다. 저절로 마음이 편해지는 길입니다. 다시 연못길로 나왔습니다. 포령정 연못을 중심으로 주변에는 많은 수로가 질서정연하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수양버들이 늘어진 허젓한 길입니다. 7월에 절정이었던 연꽃이 끝나고 아직 매달려 있는 열매만이 계절이 바뀌었음을 보여줍니다. 연못 사이를 걷다 보니 쉽게 보기 힘든 후투티 새도 보았습니다. 아장아장 예쁘게 걷죠. 새로운 계절에 피어나는 열정적인 꽃들도 보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아직 남아있는 여러 형태의 연을 볼 수 있는데요. 빅토리아 수련입니다. 오리가 올라가 꽃단장을 하고 있네요. 연과 수양버들 사이로 난 허젓한 흙길을 걷다 보면 마음이 저절로 차분해짐을 느낍니다. 수양버들과 함께 걸었던 국남지 힐링 여행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 연못에서의 힐링 산책을 마치고 다음 산책길을 찾아 출발했습니다. 큰 강에 목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버스가 강에서 달리고 있네요. 두 번째 장소는 국남지에서 차로 8분 거리에 있는 부소산성입니다. 부소산성 입구입니다. 뭔가 화려하죠? 부소산성 표지석을 따라가면 커다란 백색 향로가 나타납니다. 부소산문을 들어서기 위해서는 2,000원의 입장권을 구매해야 합니다. 부소산문을 들어섰습니다. 오늘은 이정표를 따라 부소산성의 아름다운 길을 걸어보려고 합니다. 입구에서 출발하여 아치형의 나무 터널길을 지나갔습니다. 길끝에서 오른쪽으로 큰 숲길을 지나면 삼충사가 나옵니다. 삼충사는 위기의 백제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백제의 새 충신, 개백장군, 흥수, 성충을 모신 사당입니다. 삼충사를 지나면 다시 숲길이 이어지는데요. 20여 미터를 가다 보면 부소산성 산성길 시작점 푯말이 나옵니다. 오늘은 부소산성 산성길을 걸어보려고 합니다. 부여 부소산성은 부소산에 있는 산성으로 백제의 도성은 아니고 도성을 뒷받침하는 배후산성이라고 합니다. 나무데크를 지나자 조그만 언덕길이 나오는데요. 언덕길을 올라서면 산성길의 원점 회귀 시작점 표지판이 보입니다. 첫 번째 지점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산성길은 토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성 위와 아래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저는 성 윗길로 걸어보겠습니다. 성 위에서 내려다 보았는데요. 조그만 언덕 같죠? 천년이 넘어 과거의 산성길이 어땠는지 상상이 되지는 않지만 현재 걷기에는 좋습니다. 내리막길입니다. 경사가 좀 있습니다. 길 옆으로는 숲이 있고 흙길이어서 산책하듯이 편안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200m 가까이 걸으니 두 번째 지점 표지판이 나옵니다. 내리막길이네요.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포장도로와 만나는 지점에서 세 번째 지점 표지판이 보입니다. 이 포장길은
일반 관광객들이 즐겨 걷는 길입니다. 길 주변에는 나무가 많아 숲이 울창합니다. 가을 단풍 시기에 방문한다면 멋진 단풍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장 도로를 180여 미터 걸으면 네 번째 지점이 나오는데요. 태매식 산성길이란 표지도 함께 있습니다. 태매식 산성이란 산 정상부를 태처럼 둘러서 쌓은 산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길은 산성길 일부 구간에만 있습니다. 네 번째 지점이 좀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 태매식 산성을 쌓았나 봅니다. 산성길이 야트막한 언덕과 비슷하죠? 산성길 다섯 번째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네 번째 지점에서 시작된 태매식 산성길은 다섯 번째 지점을 가로질러 이어집니다. 다섯 번째 지점 산성길을 가기 전에 먼저 가까이에 있는 영일루를 둘러보겠습니다. 영일루는 백제시대 당시 왕이 멀리 계룡산의 연천봉에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나랏일을 구상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저도 영일루에 올라가 보았습니다. 계단을 올라 전망을 보았는데 나무가 많아 계룡산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영일루 왼쪽으로 태매식 산성길이 이어져 있었는데요. 그 길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산 정상 가까운 곳에서 출발해서인지 야트막간 내리막길이 이어집니다. 길이 편안해 보이시죠? 오솔길을 걷듯이 가볍게 걸었습니다. 주변에는 숲이 우거져 있고 길도 아름다워 걷는 동안 몸이 가벼워지는 듯 했습니다. 200m 정도 걸어 내려오니 다섯 번째 지점에 다시 도착했습니다. 다섯 번째 지점은 내리막길로 이어집니다. 길 옆으로 꽃무릇이 피어 있네요. 이 길은 황토 흙이 많아 여행자 중에는 맨발 걷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혹시 이곳을 방문하게 된다면 이 길에서 맨발 걷기를 추천드립니다. 내리막길 끝 지점부터 여섯 번째 지점이 시작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지점 산성길은 다시 호젓한 오솔길로 이어집니다. 조금 내려가니 울창한 소나무 숲이 펼쳐지네요. 단풍나무와 소나무가 만들어내는 산성길이 단아하게 보입니다. 소나무길을 걸어 내려오니 유적 발굴 현장이 보이고 그 너머로 강이 보입니다. 백마강입니다. 부소산 옆으로 흐르는데요. 백제의 애환이 깃든 강입니다. 일곱 번째 지점을 이어갑니다. 계속해서 소나무 숲이 펼쳐집니다. 가파른 계단 언덕길이 나오네요. 이처럼 많은 계단을 내려올 때는 무릎을 생각해서 천천히 내려오는 것이 좋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니 붉은 소나무리 반갑게 맞이해줍니다. 물봉선도 인사를 하네요. 야생화가 피어있는 습지를 지났습니다. 다시 산길로 접어듭니다. 단풍이 들면 예쁠 것 같은 길입니다. 여덟 번째 지점 시작지점에서 조그만 다리를 지나는데요. 다리 아래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산성이 가장 낮은 지대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오르막이 시작됩니다. 오르막길은 대부분 나무 계단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계단이 끝날 즈음 흙길과 함께 쉼터가 있었습니다. 이곳 쉼터부터 아홉 번째 지점이 시작됩니다. 오르막길이 계속됩니다. 주변에 나무가 많아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나무 계단을 올라서니 전망대가 있었는데요. 전망대 앞쪽에는 백마강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천년 이상을 이어온 강물입니다. 오른쪽으로는 부여 벌판이 보입니다. 아홉 번째 지점 전망대를 지나니 길이 완만해졌습니다. 야트막한 언덕길을 넘으니 분위기 좋은 숲길이 나옵니다. 이 길은 주변에 단풍나무가 많아
단풍철에 걸으면 더욱 예쁠 것 같습니다. 길이 고즈넉하면서 운치가 있어 사색하며 걸으면 좋을 듯합니다. 파란 하늘을 보며 계단을 올라서자 넓은 잔디밭과 누각이 나오네요. 이곳이 산성길 10번째 지점 사자루입니다. 사자루는 부소산에서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강쪽 현판은 백마장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누각 위로 올라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커서 백마강 쪽 풍광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누각 앞쪽 모습인데요. 주변 풍광이 우아해 보입니다. 누각 앞쪽에 사자루라는 현판이 있습니다. 다시 길을 이어갔습니다. 사자루에서 100여 미터 내려오면 11번째 지점이 나옵니다. 도로를 따라 내려가다 보면 갈림길이 나오는데요. 왼쪽은 산성길, 오른쪽은 낙화암 가는 길입니다. 산성길은 아니지만 낙화암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내리막길이 이어집니다. 단풍나무가 아치를 이루고 있어 단풍철에 오면 좋을 듯 하네요. 5분 정도 내려가면 낙화암 고란사 갈림길이 나오는데요. 낙화암을 먼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표를 따라 내려가면 바위 위에 백화정이란 정자가 있는데요. 백마강에 몸을 던진 궁녀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절벽이 아찔하네요. 직접 내려가 강물을 바라보니 1300년 전의 아픈 모습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낙화암은 백제 사비성이 나당 연합군에게 점령될 때 수많은 백제 궁녀들이 적군에게 굴욕을 당하느니 죽음을 택해 치마를 뒤집어 쓰고 백마강에 몸을 던졌는데 절벽에서 떨어지는 모습이 꽃잎이 떨어지는 것과 같다 하여 낙화암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절벽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때의 아픔을 아는지 모르는지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대고 있습니다. 낙화암에서의 아픔을 뒤로하고 고란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고란사로 가는 길도 돌계단으로 만들어졌네요. 나무 사이로 고란사가 보입니다. 데크 갈림길인데요. 오른쪽은 선착장으로 가는 길이고 왼쪽이 고란사로 가는 길입니다. 고란사입니다. 바위 아래 아담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수륙 양용버스와 돛단배는 끊임없이 고란사 선착장으로 관광객들을 실어나르고 있습니다. 백마강에서 운행하는 수륙 양용버스입니다. 고란사는 낙화암에서 사라져간 궁녀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하여 고려 현종 때 지었다고 합니다. 백마강 바로 옆에 위치한 고란사는 이곳에 고란초가 자라고 있어 고란사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법당에는 흰색 가사를 입은 관세음보살이 모셔져 있습니다. 법당 뒤쪽으로 가면 특별한 장소가 있는데요. 고란 약수터입니다. 고란 약수는 한 번 마시면 3년이 젊어진다는 전설이 있어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고란 약수를 마시기 위해서는 물컵을 씻은 다음 물을 뜨는데요. 깊이가 있기 때문에 물을 뜰 때 조심해야 합니다. 저도 한 잔 마셔보았는데요. 맛은 어떨까요? 시원합니다. 고란 약수를 마신 후 다시 산성길 12번째 지점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곳에서 20여 미터를 걸으면 13번째 지점이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2.1km 걸어왔습니다. 13번째 지점을 지나는 산성길은 소나무 숲길입니다. 길도 호젓한 오솔길이어서 솔향을 맡으며 산책하기가 좋습니다. 도로를 따라 걷다 보면 이 길을 지나치기가 쉬운데 꼭 찾아서 걸어보시길 권합니다.
소나무길이 끝나면 다시 도로로 이어집니다. 도로를 따라 100m쯤 내려가면 넓은 광장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산성길 14번째 지점이 이어집니다. 도로 주변에 단풍나무가 우거져 있습니다. 단풍나무를 바라보며 도로를 따라 50m 정도 걸어가면 산성길 15번째 지점이 나옵니다. 소나무와 단풍나무가 우거진 숲길을 걸어갑니다. 길이 끝나는 지점에 누각이 있는데요. 반월루입니다. 반월루에 올라가 보았습니다. 누각에서는 부여 시가지를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누각에서 휴식을 취하며 부여 시를 감상하는 여유를 가져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원래 이 자리는 수루망대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반월루를 지나 산성길로 이어갔습니다. 아담하게 쌓여진 걷기 좋은 조그만 언덕길입니다. 길 주변에는 소나무가 많아 길에 운치를 더해줍니다. 산성길이 아름답지 않나요? 야트막한 언덕을 넘어 산성길을 이어갑니다. 소나무가 우거진 길을 내려오면 처음 출발했던 지점으로 돌아옵니다. 산성길 2.8km를 완주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여의 명품 산책길 두 군데를 걸어보았는데요. 단풍이 물들어가는 시기에 오시면 더욱 운치 있는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